그렇지. 이야, 저 정도. 천질이 좋았어. 천질이 좋네. 감사합니다.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봉입니다. 오이도 시간 빼타러 왔어요. 안산 1호. 작년에 타이라바 잠깐 탔었는데 조금 이 시즌 맞이해가지고 아들내미 데리고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9분인데 5시가 채 되기 전에 출항을 하십니다. 원래 4시 반까지 모이셨다가 한 9시 반, 9시 50분 이때 퇴청하신다고 하시니까 한도 기준 물때가 9월 11일 무시입니다. 조금 애석한 게 만조가 9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들물낚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빼니까 엄청난 무슨 조항 뭐 이런 거보다는 아들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발봉이네 맞죠? 예예. 예. 그 방송하시나 봐요. 저 구독자입니다. 구독자.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 저 그냥 취미생활. 아. 조금이 한 번도 안 나가봐서. 오. 그러세요? 예. 저는 원래 이제 문어나 갑오징어. 아, 원래 쭈꾸미로 감이 끼시고 네. 갑오징어 넘어갔다가 문어 아. 이렇게 넘어가는데 갑오징어 하셨으면 뭐. 쭈꾸미 별거 아니죠. 낚시 5분 전입니다. 낚시 5분 전입니다. 오, 벌써? 네, 빨리요. 어, 저기 안 가져왔다. 집어든. 아, 있다. 이리 갖고 오서. 여기 난간 잡아. 위에, 어, 위에 올라가서. 어, 새벽에 시작하는 채비는 애자입니다. 아들, 풀어. 들고 있어. 예, 자, 낚시하세요. 자, 앞으로 살짝 캐스팅. 자, 아들 내리고, 바닥 쿵 찍는 거 너무 잘 알잖아, 그지? 쿵 찍고 10cm 이상 들지 않겠다, 콩콩 하는 거야. 아직 안 나온다. 너무 이른 시간이야. 동틀 때 뭐 이럴 때가 피딩이지. 캐스팅이 완전히 다 망가졌어. 낚시 나왔어? 낚시. 와, 낚시 잡으셨어. 어복이 있으신 분이었구나. 아, 잘 잡으신다. 벌써 드세요. 장원이 신겨. 어우, 나와. 아들, 애기 써봐. 어. 진짜 애자가 안 먹네. 아들, 아빠가 해줘? 응. 아이고, 작다. 자. 어, 예. 애자로 느끼기엔 작네요. 자, 아들, 가자. 어. 이쪽으로 와. 예, 낚시 올리세요. 우리 친구는 오늘 몇 마리? 몇 마리? 몇 마리요? 한 30마리, 50마리 잡아야. 던지는 것도 해봐야지 들어. 자, 슬슬 해뜨지, 아들? 어, 해뜨기 시작하면서 긴장해야 돼. 시간배 낚시는 아침에 바짝 접어둬야 돼. 허챔질도 잘해야 돼. 허챔질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많이 잡을 수 없어. 한 마리 잡았어. 오, 크다 이거. 그러니까 잡고서 놓치질 말아야 돼. 그렇지, 네 목표는 한 마리야. 꽝보다는 한 마리가 좋은 거지. 네, 그건 맞아. 이게 쭈꾸미가 쉬운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러니까 초보 탈출하기가 제일 힘들어. 아빠는 그랬어. 야, 자식 또 비싼 거 쓰네, 디오디오에게. 한 손으로 난간 항상 잡고, 오우, 점점 좋아지고 있어. 자, 한 마리 더 잡았어. 아, 나 포인트마다 한 마리씩 잡힌다. 왜?
자, 앞판 세 마리째. 자, 열심히 해봐. 이제 피딩이야. 딱 지금 시간이야. 피딩이야? 어. 아빠도 잡았어. 오호, 이야. 야, 최비한 중간에 잡기 없기다. 에, 지렁이 감았냐? 아, 따라쟁이 있죠. 그거 손 느낌 조금만 기억해봐, 성태야. 맞아, 맞아. 껌딱지. 껌딱지 마냥 진득하면 되는 거야. 아, 아빠 세 마리 멈추고 있네. 근데 그동안 입질이 없었던 거네? 입질이란 게 아니야. 무게감인데, 무게감을 낌새까지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 거지. 비싼 일은? 비싼 건 아니고. 어휴, 사이즈 크다. 오빠 네 마리. 나도 잡는 중인데. 그러게.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거야. 이걸 열어놓자. 얘 나오는데? 나온다. 나오는데? 자, 네 마리. 다섯 마리. 작은 것도 있다. 아니고. 아빠 이런 게 더 좋아. 아, 깜짝 놀랐어. 미세하게 느끼는 거야, 아들. 별거 아니야. 방금 어떻게 던진 거야, 아빠? 어? 아빠 방금 어떻게 던진 거야? 이렇게 던졌지. 자, 후미에도 나오고. 느끼는 거지. 무게감이 아니고 이상한 감. 그렇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자극에 걸린 걸 수도 있는 거야. 이상한 감에서 낌새로. 아빠 그랬지. 지금이 집중해야 될 시간이라고. 해가 완전히 뜨면서 입질이 딱 끊어진. 그렇지. 오, 좋았어. 이번에 떨어졌어도 챔질 멋지게 멋지겠어. 아주 강하게. 아, 아쉽다. 어, 괜찮아, 괜찮아. 느꼈다는 것만으로도 어디야. 그럼 허챔질 부끄러운 사람들이 못 잡아. 그러면 일부러 시간을 냈는데 그냥 공 치는 거잖아. 처음에는 무게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무게감이라고 했다가 그냥 뭔가 다르기만 하면 챔질 하는 거야. 그래서 허챔질 허챔질 하는 거야, 아빠. 어, 걸렸다. 아, 안 돼. 아, 진짜. 한참 피딩인데. 아, 그렇지. 이제 그 무게감 기억해봐. 와, 아빠, 나 지금 지렁이 바다 같은 거 있어. 어, 그랬어. 아홉 마리. 아빠 잠깐 동안에 아홉 마리 잡았어. 아, 그래? 어. 근데 애기로 했으면 열다섯 마리 잡았을 거야. 나도 분발해야지. 어. 낌새, 그렇지. 아우, 좋았어. 이번에 잘한 거야, 이거. 좀 더 다니면 허챔질하는 확률도 좀 더 낮아지고. 자, 열 마리. 뭐? 뭐냐면, 내가 다른 것 때는 잡았을 때 막 손맛이 있어서 긴장을 하게 되거든. 어. 이건 긴장을 안 하게 돼. 그렇지, 놓치면 많은 거야. 마리스의 낚시니까. 자, 열 마리. 이게 쭈꾸미는 어디에 있고 어디가 자리가 좋고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어. 골고루 분포해 있으니까. 개체수가 많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야, 잡은 건가? 오, 너 감 잘 잡는다. 어, 잡았네. 잘 나온다. 아들 세 마리야? 어, 세 마리. 카운팅해. 아니야, 카운팅. 바람도 멈췄다.
어디 잡아주나? 나와 아들. 인천 앞바다는 여자야 여자. 시동은 아예 끄시네. 그냥 흘리시겠단 말씀인데 그냥 누르면 나온다. 아예 뚜껑을 열어놔요. 열어놔. 그럴까요? 무섭다. 잘 나온다. 경험은 인정을 해줘야 돼, 아들. 아빠 거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아니야. 어? 너 이거 어째 원줄이 끊어지려고 한다? 오. 이럴 땐 스프를 꽉 누르고 다시 감는 거야, 이렇게. 그래? 어, 그러고서 풀러보는 거야, 이렇게. 어? 그래도 잘 안 되네? 그것 때문에. 어, 그럼 풀러야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백러시라는 거는 이게 처음부터 다 알려고 하지 말고. 백러시다 저번에 팀 하려다가. 그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 차근차근 배워. 사장님 채널 명이 어떻게 되세요? 후킹. 후킹? 유튜브도 하시고 생방송도 하시고. 생방은 안 하고 아프리카나. 아 스트리밍. 네. 유튜브 채널 후킹. 자 여러분 검색 좀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잘했지? 어이없다 아들. 야 보통 그런 칭찬은 위에서 아래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먹는 건데. 그래도 피딩 시간에 쓰지 마세요. 나온 게 같은데. 야, 피딩 시간에 써야지, 임마. 아, 그래? 그래. 잘 나올 때 쓰는 거야. 그렇지. 야, 잘 잡는다. 참질이 좋았어. 참질이 좋네. 감사합니다.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감사합니다. 오, 아빠 지 나오려잖아. 어, 괜찮아. 어? 안 맞았어. 쭈꾸미가 의외로 힘이 없더라고. 빨리빨리 오지. 아빠 넣어주세요. 오. 자식이. 잘 먹을 것 같은데? 마감이 좋네요. 이야, 이제 그 감 느끼나 봐. 끌고 갔어. 에이. 끌고 간 게 아니고 잡으면 조리에 더 잘 떠밀려. 어, 그러니까 뭔가 가벼워진 느낌이지. 어, 아빠는 허참질. 너도 몇 마리 잡았는지 그 저기 카운팅 해보지 그랬어. 8마리일걸 이제. 아니 그 어디다가 그런. 아니, 카운팅
피해도 돼요. 괜찮아. 어, 그래? 집에 가서 일단 그냥 밥 처먹고 이거를 그냥 가방 들고 있어. 오, 저식 뭐야? 잘 잤네? 아, 쌍거리네? 아니, 아빠랑 소태랑 둘 다. 아이고, 아빠. 오, 잘 나온다. 그러니까. 오, 나 이거 워터멜론 잘 나와. 디오디오 얘기네? 앞에부터 거꾸로 내가 잤네. 감사합니다. 오, 이 썸바구나. 어, 이 바보. 썸바도 불렀어? 거기 서서 먹어, 아들. 아, 나 여기 앉아서 먹어. 거기 앉아서 먹어. 여기 앉아서 먹어. 배 위에서 진짜 뭐든지 다 맛있어. 정리는 제가 원래 워킹으로 방어하고 이제 이런 거만 하고 다니는데. 어. 자, 젓가락을 제가 먹기 전에 코로나 때문에. 아, 예. 예, 예. 이렇게, 이렇게 드세요. 네. 저는 저쪽으로 가서 먹겠습니다. 참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주실 줄 몰랐는데. 예, 저도요. 구박을 얼마나 하시는지. 저 참돔 작년에 왔었잖아요, 타이라바. 아, 예. 비싼 참돔. 근데 제 바로 옆에 아주머니께서 두 마리 잡으셨어요. 예. 예, 예. 제가 그놈이에요, 달봉이. 달봉이. 아이고, 저기 시간이 됐을 때 연락을 드렸었는데 그때 저기 뭐야 손님이 차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모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그때 또 제 시간이 안 됐어. 왜? 마스크 끼고는 말. 아이고 아빠 아들 아닐까 봐. 오, 또 잡았어. 와, 씨. 너 아빠 거 잡는 거야. 아, 씨. 카운팅 해봐라. 아, 카운팅. 예, 네, 디오디오 얘기. 선물 받은 거예요. 네. 예, 예. 예, 예. 어우,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 어우, 침질 대박이다, 너. 와, 크다. 그렇지, 한 손을 잡고.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야, 너 저보다 많이 잡아. 괜찮은데? 저 초보자가. 많이 잡아야지. 지렁이 거의 다 떨어졌다, 근데. 근데 나한테 물을 주지 마. 얘가 나한테 먹는. 아니, 그건 아빠가 튀기는 게 아니야. 낚시꾼끼리는 이런 건 이해해야 돼. 농담을 한 건데, 진짜 그런 거 같아. 아들, 마스크는 해야지. 밑에서 하시면, 조금 미끄럼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 많이 나지. 마리수가 확 터진다면. 또 잡았다. 야, 너 카운팅 해봐. 잘 잡네? 아, 이해 못하겠는데? 야, 후키님도 한 마리 잡으셨어. 잘 잡으시네. 아빠보다 낫네. 어, 그러게. 아빠보다 잘 잡으시네. 아빠보다 훨씬 더 낫네. 그러게. 아니. 아, 아빠 인정할 때 빨리 해. 아빠 근데 이게 얼마나. 모르겠어. 아빠가 이거 잡은 다음에? 잘 모르는 게 아니야.
오, 뭐 사이즈가 왜 이래? 그것 때문에 나오나 봐. 9월 중순 맞아? 어, 괜찮아? 어, 괜찮아. 확 빠진 말, 이거 봐, 이거 기어나온다. 그래도 기어나올걸? 야, 이씨, 너. 아니야. 맞대니까? 아빠보다 더 잡으면 안 되지. 아, 씨. 야, 너 잘 잡는다, 진짜. 와, 얘들 장난 아니다. 와, 엄청 크다. 진짜 이거 뭐 10월 사이즈야? 10월에 걸려. 저 봐, 선태야 쭈꾸미 도망간 거 봐. 오, 몸을 썼어. 아주 바람직한 자세야. 자, 갑자기 막 나와. 왜 자꾸 가고? 자, 일단은 36마리네요. 그러니까 성태야, 응? 어, 건방을 하나 떨자면 안 들여봐. 경쟁하려고 하지마. 경쟁하려고 하면 옆에서 아빠가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응. 멘탈이 흔들려. 그냥 성태는 그냥 성태 낚시만 하는 거야. 내가 보기엔 이거 건방이 아니라 그냥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어, 그래. 멘탈이 되게 중요해. 어, 아빠보다 내가 많이 잡아야지 막 이러다가는 어느 순간에 멘탈이 확 흔들려갖고 감각도 막 잃어버리고 그래. 그냥 나는 바다를 보러 왔고. 오, 이야, 훌륭해. 처음 하는 사람치곤 굉장히 잘 잡는 거야. 던질 때 그냥 던지지 말고 이왕 바다로 집어넣는 거니까 캐스팅 한 번씩 해봐. 던지는 것도 하다 보면 계속 늘어. 백러시만 안 나게 제발. 오우, 이야, 4m 던졌다, 야. 4m야, 이게? 어. 오, 잡았다. 잘 잡는다. 이거 그래, 막 툭 튀어. 뚜껑을 아예 열어놔버려. 네,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얘네들이 막 도망가요? 어. 앞자리는 설치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예. 여기서 딱 담아가지고 촥 내려가게끔 어떻게 해볼까? 그게 자바라가 길어도 가다가 걸리더라고. 네, 예. 이게 잡고 있어. 예. 아빠도 애자 좀 바꿔볼까? 근데 이미 초벌자 나왔다. 잘 안 먹는데? 아, 그래? 시간 얼마 안 남았어. 그래? 어. 어떻게 너 이거 치는 게 낫겠니 안 치는 게 낫겠니? 뭐요? 이거. 어? 안 돼. 괜찮아요. 안 쳐도 상관없어. 불안해서. 선생님께서는 안전 때문에 하시는 거지. 감사합니다. 애기 바꿔봐, 옥수수로. 아니야, 나 지금 계속 잘하고. 어, 그래? 그냥 옥수수 얘기야. 앞에 빨간 고추장이 있고 뒤에는 옥수수 모양처럼 생겼어. 떨어졌어. 어, 떨어졌어 이번에. 붙었다가 알아? 챔질 잘 했는데. 우와. 나 뭐 아빠 나 그 애기 바꿀래. 어, 건녀수 좀 없어?
열어주세요. 얘는 나고자. 나고자요? 나고자가 생겼어. 오, 나오려고 한다. 이제 총을 장전했어. 총알이 총을 장전했어. 예, 선장님 말씀은 위에 보이는 건 물색이 맑은데 물속은 뻘물일 거다 그러셨어. 커피색? 뻘물이면 그린이 잘 먹어. 그렇지, 그렇게 하다가 잡는 거야. 기억하고. 크다. 크다. 자, 사진 한번 찍어. 잠깐만, 다리 벌릴 때까지. 감사합니다. 저 문어처럼 나왔나? 진주 컬러랑 녹색 축광 계속 그 두 개를 했습니다. 작다. 던졌는데. 낚시 올리세요. 아홉 마리 주셨습니다. 아홉 마리. 와, 아빠 우리 많이 잡았다. 아빠가 잡은 것 같은데. 지금 몇 수 하셨어요? 49개요. 49개? 네. 지금 이제 1시간 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파이팅. 오, 그래? 형태야, 멀리 던지려면 가볍게 던져야 돼. 아, 그래? 부드러워야지 멀리 가는 거야. 이야. 오늘 저 운빨 좀 봤는데, 그렇게 많이 감아 올리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래? 이렇게 갈무리 하는 게 되게 불편하잖아. 그러면, 야. 다리 뜯어버리네. 그 밀면 되지 앞으로. 초리대가 저렇게 팽팽하게 있을 때 놓치면 손에 찔린단 말이야. 마리수의 낚시는 불필요한 동작이 있으면 피곤해 되게. 딱 필요한 동작만. 자, 네, 자 낚시하세요. 채비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시간도 얼마 안 남고 채비 연결하지 않고 애기 두 개 쓸 것도 아니니까. 직결했고 봉돌 14호 축광 봉돌 모짜르트 수박이 수박고추장 안돼. 이렇게 하면 배가 약간 뒤로 가가지고 엉켜. 앞으로 던져 회수해서 원줄 떠내려가는 것도 잘 봐야 돼. 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애기 바꿔보겠습니다. 뭐야, 아빠 애기 찍고 계셨어요? 응? 응. 나 그걸 쓰고 계신 줄 알았는데 애기 아니야? 올로그 정축광 파랑 슈퍼브라이트. 자식은 잡네. 잘 잡는다. 야, 안 크더라도 그게 어디야? 한 마리 못 잡아서 이러고 있어. 레이저 파랑이 나오나 봐. 아빠도 레이저. 아니야, 아빠는 장축광. 그러니까 축광이 오래 가는 거. 아빠도 잘해? 쓰러지겠다. 아니야, 그래.
괜찮아요. 어, 칭찬은 좋은 거니까. 아직 쭈낚시의 무서움을 몰라 이 녀석이. 쭈베 12시간짜리를 한번 타봐야지. 그 다음날 몸에 감각이 차이. 제 아빠가 잡는 거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들 녀석들이 꼭 그러더라고. 아들 아직 초짜예요. 야, 천색은 잘 안 나오더라 이게. 흑색이 잘 나왔어. 흑색이 잘 나왔어. 아까부터 약간... 계속 이걸로 만들어. 그랬어? 네. 적색 안 갖고 왔나 보다. 이게 안 나와서?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래? 이것도 안 나와? 그거는 초반에는 좀 잘 나왔어. 잘 잡고 있는데. 내가 또 방해하는 거야. 아니고 제가 세 마리 잡을 동안 지금 못 잡았다고. 그러니까. 아빠 나보고 나온 거야? 어. 마음에 든 거, 네가 마음에 든 거. 아들 적색, 뚜, 뚜껑 좀 열어줘. 적색으로 한번 해봐봐. 네. 아이고. 그거 이렇게. 네가 마음에 든 거 한번 찾아봐. 이게 천색이 잘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천으로 된 반짝이. 예예 예. 예, 예. 천으로 된 반짝이. 아. 제가 천으로 된 반짝이. 오, 죄송합니다. 야, 이럴 땐 관대하다. 할미 그래봐라 그게 나오는데. 그 삐는 돌에는 안 잠겼구만. 아 바보. 바보같이 지렁이를. 선장님 바람하고 조류하고 같은 방향인가봐요. 오후에는 같은 방향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잘 네. 밀리는데 오후에는 같은 방향. 이제 썰물 나면 이제 이게 이렇게 나가요. 그렇죠. 예, 역방향이겠지. 지금 71마리네요. 잘만 나오면 80마리 찍는 거고 아니면 70마리 돼서 끝날 것 같습니다. 뭐 아들 녀석 때문에 오긴 했는데 제 생각보단 잘 잡습니다. 뭐 재밌다고 하니까 원줄을 하나 구매해서 저 녀석 리레에 감아줘야 되겠어요. 챔질하면 그 모양대로 딸려오긴 하는데 감 느끼기엔 안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추를 무겁게 쓰고 원줄 얇게 쓰죠. 지금 제게 0.25? 0. 얘는 0.85. 오히려 합당이 얇게. 예. 날리면 감각이. 아빠 상어 잡은 줄 알았어. 아, 상어? 응. 터졌어, 아빠. 그러니까 라인이 얇으니까 터치는 건 이런 건 채비 손실은 좀 있어요. 뭐 아직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저는 대자 하나 터뜨리고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리수는 73마리, 73마리인데 100마리는 채 못 채우겠네요. 사실은 지렁이가 떨어졌어요. 인천 앞바다, 안산 앞바다는 지렁이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과메기가 좋다고 하는데 과메기 한번 달아보세요. 선장님께서 조언하시는 붉은 계열이 좋다고 하시네요. 아들 녀석은 미련 못 버리고 계속 하는데 저는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아, 예. 아빠가 천천히 정리할게요. 아빠 이것도 여기 안 했잖아? 너? 나도 담을게. 나 하나 줘. 거기가 근데 살아있네. 그러게. 선태야. 어? 선태 옆에 있던 옆에서 하셨던 형아랑 누나 진짜 열심히 하셨잖아. 그러니까 성태도 많이 잡았잖아. 그러니까 한 팩 데리고 와. 아빠가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 팩 드리래요 그러고. 와, 네가 한 3, 40마리 잡았나 보다. 나 30마리 잡았어. 열 다 넣어야 돼요. 이거 드리고 와. 많이 잡으셨어요? 그냥 뭐 적당히 먹을 만. 예예 예. 맛있게 드세요.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